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9일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서 제주중앙여고의 양지혜, 우아랑 학생이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대상의 주인공인 두 학생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 최연소 출연자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학생의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양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중앙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아랑입니다. 예. 야,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긴장이 다 되는데, 지금 대상을 받은 대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를 한 거죠? 네네.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 네. 제주도도 아니고. 네.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이거는 어떤, 누가 소개해 줄까요? 양재 학생? 네. 이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전국 토론 대회고요. 예. 전국에서 이제 28개의 학교가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예선, 본선을 겹치고 이제 결승에서 최종 세 팀이 만나서 이제 예. 리그전으로 토론을 했고 이제 저희가 2승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지금 아나운서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줬네요. 전국에서 28개 팀이 올라온 건가요? 예선 본선을 거치고 28개 팀이 최종 선발된 세개 팀이 결선을 리그전으로 치르고 그리고 최종 대상을 받았고 이 대상이라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 한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도내에서 먼저 우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대회 나간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토론 대회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우아랑 학생? 사실 예. 정치 외교 쪽에 흥미가 있어서 예. 그거를 이제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선생님께서 그거를 딱 알아주셔서 예. 저를 이제 토론 대회 추천을 해 주셔서 예. 좋은 기회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재 학생을 꼬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생각이 없었으면 나갔을 리는 없었을 거고. 아, 그렇죠? 네. 양재 학생도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방학 때 예. 원래 도대회 선발이 이뤄져서 그때 좀 방학 때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랑이랑 같이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아랑 학생은 정치 외교에 꿈이 있어요? 아, 꿈이라기보다는 관심? 이제 네, 관심이 여러 개 많은데 예. 그중 하나가 이제 정치 외교 예. 쪽에 있어서 대회가 마침 딱 선거 관련된 예. 주제잖아요. 예. 그래서 아, 나가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고2인데, 그리고 여고생인데, 한참 BTS에 관심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정치 외교에 관심이 있다고요? 뭐 계기가 있었어요, 혹시? 아,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아침에 예. 저희 어머니께서 뉴스를 틀어주시는데 그 그냥 보다가 예. 말하시는 분들 보고 예. 흥미가 있다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뉴스는 MBC 보죠? 아, 그럼요. 양지 학생은 평소에 관심 분야가 그럼 어떤 거예요? 아, 저는 진로를 국어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어서 국어. 네. 특이한 학생들이 왔네요. 도전했을 때 팀명이 셀비어더라고요. 팀 이름이죠, 셀비어가. 셀비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누가 이거 아,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제가. 아, 우아랑 학생이. 아, 제가 낸 거는 아니고, 예. 이제 저희가 팀명을 그 선거관리위원회 분들께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 예. 이제 마땅한 의견을 서로 내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지혜 친구가 예. 이 셀비어가 저희 중앙여고 교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셀비어로 하는 거 어때? 라고 예. 해서 저희 둘 다, 어, 괜찮은데? 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하면서. 교화군요, 중앙여고에. 네. 와, 전국대회 나가서 중앙여고에 교화까지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정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토론의 주제를 봤거든요. 토론의 주제가 결선에서 이제 제시가 된 거죠. 네.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 이게 주제더라고요. 맞아요. 두 사람이 이 주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양재 학생, 이거 주제 딱 받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예. 주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느라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도 않아서 예. 아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만 16세면은 이제 저희 동생이 있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주변에 학생 후배들이 많기도 하니까 아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해보자 하는 예.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대로라면 본인들은 지금 정당에 가입해도 되는 나이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 네. 그렇죠. 우아한 학생은 네. 이 주제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만 16세라는 나이가 예. 저도 만 17세니까 예. 저도 제가 볼 땐 어린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이 얼마나 어리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정당 가입라는 예. 생각에 정당 하면은 저희는 보통 그런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를 예.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만 16세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토론을 했단 말이죠. 이 주제를 갖고서. 네. 근데 이게 한쪽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찬반을 다 한 번씩 경험을 한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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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할 때는 무슨 얘기들 했어요? 찬성의 입장에서는. 네, 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학생들도 이제 참정권이라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정권. 네. 네. 인간의 권리로서. 네. 만 16세면은 인간의 권리를 누릴만 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들의 그 정치적 권리를 이 정당 가입으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예. 이게 그들의 그 권리를 충분히 침해하는 일이고 예. 이 정당 가입이 어쩌면 기회로 작용을 해서 그들이 예. 이제 앞으로 성인에 있어서 조기 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찬성 측은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저도 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대 입장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청소년 의회라고 이미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여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그런 국가적인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정당에 가입했을 때 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제3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더 개선하는 방안이 좋다라는 방면으로 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저는 또 반대했어요. 둘 다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네, 이야기들이고 그러면 이제 대회 끝났잖아요. 네. 대회도 끝났고 상도 다 받았고 다 끝났어요. 네.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되죠.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생각은 어때요? 이 주제에 대해서. 16세로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사실 학생부터? 처음에는 예. 저희 둘 다 완전 결사 반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반대. 네, 아까 말했다시피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찬성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예. 아직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까지 그들을 정치적인 계층에서 소외를 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예. 아직 내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다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예. 이러한 만 16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예.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대회 참가가 본인의 좀 생각을 바꿔놓게 네네. 만드는 계기가 됐었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 이런 발언 해도 되는 건가? 아니요.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해본 거고. 그러면 이 토론을 하고 나면서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양지 학생은?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만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이 됐을 때 예.
제 입장에서 만약에 작년으로 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저는 정당에 가입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래서 좀 반대 측면을 지지했던 건데 예. 저도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예. 이 청소년의 그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한다는 게 이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냥 정당 가입을 하향한다 이렇게만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면적인 면으로는 그들의 발언과 그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그만큼 인정하고 넓히겠다라는 어떠한 사회 에서 뭔가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들의 권리를 좀 더 인식하는 기회가 된다고 느껴서 예. 저도 아랑이랑 같이 찬성 예. 측면으로 조금 기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찬성으로 다시 기운 것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정당에 가입을 한다. 이게 정당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두 사람은 지금 학생의 입장이지만은 내가 정당에 네. 가입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싶다, 어떤 걸 요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 토론하다 보면서 아이고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예. 일단은 학생이라는 신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의 신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학생 인권 조례라던가 뭔가 예. 그런 측면을 정당에서 발언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공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를 좀 더 뭔가 사회 이슈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대변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학생 인권 조례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아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찬반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근데 양쪽에 모두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지만 그 합의 과정을 제대로 좀 좁혀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내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오늘 두 사람 초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은 저랑 두 사람이랑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저희 작가께서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제가 짓밟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논리정연하고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아니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은 어땠을지 궁금한데 이게 한 팀을 이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제 주제가 두 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제주도 내에서 했을 때랑 이제 전국 대회 준결승 주제랑 같았었는데 이제 두 주제를 준비하면서 서로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회에서 서로 토론을 끝난 다음에 소감을 말할 때 상대 측에서 자신들은 생각을 못했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만큼 좀 다양한 의견,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예.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흔히 토론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서 하나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른들도 많이들 그러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은데요. 지도교사 선생님도 있었죠? 아, 네. 지도교사 선생님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예, 지도교사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좀 심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됐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준비된 답변입니까? 아니에요. 전국에서 28개 팀이 출전했으니까 나머지 27개 팀과 경쟁을 한 건데 예선 본선 치르면서 상대하기 어려웠던 팀이 혹시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어떤 팀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도대회로 뽑히고 나서 첫 예. 전국대회 예선을 했던 팀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여자 팀이었어요. 근데 그 팀을 이제 결승 마지막 게임에서도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첫 예선 때 그 팀한테 졌어요. 그 전체 토론에서 처음으로 딱 졌던 게 예. 이게 그 팀이 마지막이다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결승에서 또 만나게 돼서 좀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면 예. 한번 졌던 팀이니까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겼죠. 마지막에 이기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예선에서 한번 패배를 해봤으니까 네. 우리가 왜 졌을까 이런 고민 두 분이서 같이 좀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때 원인은 뭐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때 주제가 딱 바뀌는 시점이었다 보니까 그때가 딱 바뀌는 주제의 첫 토론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토론은 저희는 하면서 성장하고 더 많은 관점을 얻을 기회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토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 측이 그러한 자료에 대한 준비도 많이 했었고 저희도 이제 그러한 자료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서 많이 버벅거린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쪽 상대 측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서 네. 마지막에 대상을 네. 차지했으니까 패인 분석을 굉장히 잘한 거네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토론 대회에서 대상을 했잖아요. 고등학생 중에서 네. 내가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면 나는 이 사람과 한번 꼭 토론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두 사람? 윤상범 아나운서 말고. 아, 저는 아랑이랑 네. 상대 팀으로 만나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짓밟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아랑이랑은 이제 팀으로 팀워크를 많이 맞춰봤으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상대 측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예. 색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아랑 학생. 저도 만약 지혜랑 예. 사실 연습을 했거든요. 토론 연습을 전화로 하기도 하고 네. 면대면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지혜가 하는 거 보면서 예.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싶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혜랑 하게 된다면 예. 많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서로의 장단점을 워낙에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토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혹시 그러면은 서로 말고 다른 유명인 중에서 토론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사람이랑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두 사람은?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토론 대회를 나가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 학교에서도 토론은 친구들끼리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토론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토론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어서 예.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제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우문을 던졌는데 현답을 받아버렸어요. 마음이 안 좋네요. 아, 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보니까. 네. 상금 어떻게 했어요? 사실 방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네. 네. 저는 저축을 할 예정이라서. 저축? 네. 우아랑 학생은? 저도 어머니가 예. 지금 있는 적금 통장에 저축을 예. 하는 게 어떻냐라는 소리를 하셨지만 예. 저는 이제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돈 받으면 전자피아노 살까? 전자피아노요? 네. 살까 생각해서 좋겠는데 싶어서 예, 전자피아노를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 고등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 명은 저축을 한다고 하고요. 한 명은 전자피아노를 산다고 합니다. 근데 딱 그 학생들이 그런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두 학생이 이제 고2이고 고3 입시를 앞두고 있네요. 네. 두 친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꿈이 뭔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저는 양지혜 학생부터. 이제 진로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생각하고 있어서 예. 이제 국어 쪽에 일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문화 콘텐츠 기획자라고 해서 예, 예.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좀 사회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될 것 같아요. 우아랑 학생은요? 저는 이제 경영 쪽을 예. 꿈꾸고 있거든요. 아까 정치 외교에 관심이 있다더니 경영이에요? 정치 외교랑 경영에 둘 다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경영으로 길을 좁혔지만 예.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면 많은 기회들을 접할 거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제 가능성을 한정시켜놓고 싶지 않거든요. 예. 전 이제 재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많은 경험을 해본 다음에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직업을 그런 인생을 갖고 싶습니다. 예. 야, 우리 제주도 말로 잘도 유망진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에서 대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원하는 꿈들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오늘 중앙여고 2학년 양지혜 우아랑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